이 순간을 하야시켰던 주역 분들이시죠. 우리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언 낭독에는 정동익, 정혜열, 김준기 선생님이 해주시겠고요. 우리 무대에 오르신 4월혁명의 회원 선생님들께서는 김동선, 김시현, 김을수, 노수희, 양재혁, 장임원, 조영건, 방국진, 김용삼, 백충실 선생님이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발언에는 4월혁명의 전도경 상임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우리 열사들이 투사들이 우리 조국의 통일과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줘서 반갑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4.19 세대는 이렇게 많이 늙었습니다. 우리는 몸뚱이가 늙어서 형편없지만 우리들의 혁명원은 살아있습니다. 예, 우리는 63년 전 이승만 방공 백색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청 앞 세종로 태평로 경무대 앞에서 독재의 종단에 우리 동지들은 쓰러져갔습니다. 쓰러져간 동지들의 4월 정신과 그 유혼을 받들어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얼마 전에 4.19 주축 세력이라고 자칭 자기들이 4.19 주축 세력이라고 하면서 이승만이를 국부로 추대하고 이승만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언론을 오도하고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고 이승만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미리 이 밀정밀대 스파이 일사가 빠진 변절자들 걸레들을 내세운 겁니다. 우리는 몸은 늙었지만 4월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투쟁할 겁니다. 4월 정신은 이깁니다. 여러분, 윤석열이는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를 받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상전들을 모시고 모든 걸 다 내주고 왔어요. 상자까지 다 빼주고 왔습니다. 원자력에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서 우리나라의 식탁에 오르는 물고기 오염 물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일본 수상하고 둘 맥주를 마시면서 비밀 회담을 했어요. 거기에서 물론 모든 거 우리 징용 징병한 거 자원수탈한 거 모든 거 다 용서해주고 독도까지 팔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우리는 불안해 못 살겠어요. 입을 열면 실수고 실언이고 외국에 나가면은 나라 망신 국가 국위를 다 망해먹고 돌아오는 윤석열이 도대체가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늙은 몸을 이끌고 여기 왔습니다.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주대도 없고 독립정의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나라의 체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패션쇼 옷자랑을 요새 외국에 가요. 앞으로 미국에 가자는데 미국에 가서 또 바이든한테 가서 얼마나 국가 망신 국이 나라 다 팔아먹고 있니 걱정이 대상 같아요. 여보세요,
윤석열의 같은 대가통 텅텅 빈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되겠습니까? 네? 도대체가 창피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좋아요. 못 살겠다고요. 못 살겠어. 이제 윤석열이는 내려와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내려와야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내려와야 돼. 여보세요. 좋은 청와대 보내두고 용산 가서 국방부 합참 다섯 개 대한민국 방위사람들 쫓아내고 용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무당 푸닥거리고 앉았어. 무당 푸닥거리. 알았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지가 잘났다고 한마디씩 뱉고 기다리긴 했죠. 지금은 그것도 안 해.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외교면 참사, 밖에 나가면 실수, 입만 벌리면 실언이. 이런 인물을 대한민국의 대표자로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물러나야죠. 예, 우리 4.19 노인들은, 우리 염통의 피한 마을인들은 윤석열을 끌어들였는데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4.15 세대들의 뜻을 모아서 4.5혁명 63주년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4.5혁명 63주년 선언. 윤석열 친일 매국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검찰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주권 재민을 송두리째 침탈하고 있다. 민주적이어야 할 공권력의 집행기관은 이른바 검찰사단으로 채워져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윤석열 정권은 역사무시, 안보무시, 국민무시의 친일매국 반민족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의 결말은 퇴진뿐이다. 국민들의 저항이 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음을 직시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퇴진하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에 애꿎은 젊은이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책임한 정부 탓인데도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자 처벌 없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역대 최악의 굴종이고 조공 외교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업신여기고 셀프 배상을 말하며 지소미아 원상회복, 군사 대국화에 손을 들어주며 독도 문제 언급 등으로 국민의 야망을 베긴 매국 외교를 하고 돌아온 것이다. 제2의 김종필 오이라 사건을 재현한 것이다. 대북 관계 또한 충돌 직전까지 몰아붙이며 오로지 반국 적폐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충견이 되고도 모자란 듯 그동안 축소됐던 한미훈련을 한미일동맹훈련으로 확대 강화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의 목구름을 들어오고 있다. 전쟁은 민족의 공멸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역대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이행과 국민을 몰아내는 사주뿐이다. 지난해 제주와 경남 지역의 노동 및 진보단체를 압수수색하며 시작된 공안통치는 전방
정강의 포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무리한 공안무리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지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새해 벽도부터 공안 탄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외교 참사, 민생 문제, 이태원 참사 등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위기를 느낀 윤석열 정권은 민중들의 입을 들어막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역사를 반동으로 되돌리려는 세력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이비 변질 어용 4.19 단체와 그 일당들을 동원하여 4.19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모독하며 이승만의 독재의 망령을 추앙하고 기리려는 음모를 공론화하여 국민 여론을 오도하려 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 우식 민중은 입을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시민사회단체는 날로 악화되는 민생을 외면하고 종미, 친일, 반북 적대시 일변도의 전쟁 책동 정권에 저항하고 있다. 검찰 독재를 앞세우는 중앙정국 조성에 분노하고 있다. 매주 수십 번에 이르는 촛불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4.19 혁명 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자, 마지막 구절 세 마디 함께 하겠습니다. 1. 윤석열 친미 종미 대국 반민족 정권을 몰아내자. 1. 민생 파탄 불료 외교 검찰 독재 주범 윤석열은 퇴진하라. 1.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 탄압 중단하라. 1. 노동권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 회복하라. 1. 전쟁 위기 제거하고 평화 체제 구축하라. 구축하라. 4.19혁명 만세! 만세를 세 번 합시다. 자주 민주 통일 만세.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와 같이 현안문을 낭송해 주신 이 정의열 선생님은 올해 연세가 90세이십니다. 여러분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십시오. 네, 무대 아래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내려가시는 동안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함께 해주십시오. 선생님!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다시. 선생님! 감사합니다. 4대 매국 윤석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연세와 상관없이 진짜 혁명가의 목소리셨죠? 저희가 이 선생님들의 뜻을 이어서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자주 독립, 제대로 된 자주 독립 국가를 다시 세워야겠습니다.